중식 경력 16년 차 임태훈 셰프라고 합니다. 사실 저는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. 음식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. 이거는 내가 꼭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야. 이건 또 나만의 팁이야.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남의 걸 보고 보란 말이야. 기회를 못 잡은 거지. 반드시 살려냅니다. 알려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. 장사하는 법. 중식 경력 16년 차 임태훈 셰프라고 합니다. 이제 보육원에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와 사연이 좀 비슷한 친구들한테 좀 힘이 돼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크죠. 사실 저는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. 버티기 힘들 정도로 도와주셨던 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때부터 제 인생이 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우리 요리 배우는 거 아니야? 예. 장사가 베이스야? 예. 어떻게 하는지 이 기회 받았잖아요.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. 뼈를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칼질을 들어야 되거든.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또 세게 누르고 있어. 간절함만 있으면 다 따라옵니다. 음식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. Rare, medium rare, medium, medium well.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정말 몸을 갈아 넣어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내가 꼭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야. 이건 또 나만의 팁이야. 중요한 건 버터가 타면 안 돼. 셰프님이 알려준 대로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실수해도 좋으니까 과감하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가르쳐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요리사가 괴로우면 음식을 많이 쓰시는 거야. 내가 받았던 것처럼 주고 싶다. 각오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뭐가 절실한 거야 도대체? 내가 죽게 생겼는데.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남의 걸 보고 보란 말이야. 뻔뻔함이 있어야지. 내 생존이 걸렸는데. 포기하지 않는 사람. 그리고 근성 있는 사람. 야, 믿고 따라와라!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. 기회를 못 잡은 거지. 반드시 살려냅니다.